MBC 수뇌부가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무비 잠은행의 두 주인공이죠. 박희순 씨, 양동근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이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우리 박희순 씨는? 네, 업무에 시달려서 이제 잠을 잘 못 자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워커홀릭 성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잠을 못 자네. 예, 저는 판타지 공간이죠. 네. 잠은행에서 잠을 대출해주는 잠은행장 역입니다. 우리 또 크리에이터 우리 이말년 작가와 조민 작가님께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이말년 작가님이 오늘 생신이신데. 어, 생추. 축하드립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신과 함께가 네.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죠. 저기 예. 우리 가요번 같이 했다 이런 걸 잊지 않으셨으면 예. 좀. 아, 저 기억하. 예, 잠은행 삼행시 혹시 될까요, 우리 양동근 씨? 뭐 예, 제가 먼저. 예, 우리 박희준 씨. 예. 잠. 잠은행이라는 작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은. 은근히 퀄리티가 좋아요. 오. 행. 행복은 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아, 아 지금 느낌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서정석 씨가 이에 뒤처질 세라 우리 정희 청취자 선생님께서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잠은행 삼행시 네. 운을 좀 띄워주시죠. 잠. 잠자는 공주. 은. 언제까지 잘 겁니까? 행. 행사 갈 시간입니다. 일어났어요. 아. 네, 이 보내드린 분 저랑. 굉장히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요. 저도 시킬까 봐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은하고 행이 똑같은 단어를 해서 나 그렇죠. 나랑 똑같이 해서 똑같이 사람 생각 똑같아요. 똑같아. 먼저 쳐야 됩니다. 예. 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우리 양동근 씨? 아니요 이미 이분이 하셨어. 나도 그 은제 할 건데 행사가 이거 내가 하려 그랬는데 먼저 해버렸다. 굉장히 심플하게 하면 돼요. 잠만 바꿔서 하시죠. 네. 잠시만요. 네. 은. 은제 시작하는 거야 이거. 행. 아 행사할 시간 나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지금 똑같이 똑같이 해서 마지막으로 잠은행 시원한 홍보 예 네, 네. 시원하게 그냥 대놓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주말의 영화라고 치면요 네 예, 거기에 부제가 잠은행이 뜹니다. 아 유튜 아 너튜브 네 네 딱 누르시면은 곧바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볼 수 있다. 예 파트 2는 다음 주에 예, 개봉합니다. 다음 주에도 개봉을 하고요. 예, 예 우리 양동훈 씨도 잠은행 2019 2020 센세이션입니다. 아. 수뇌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렇죠. MBC 주말의 영화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아, 이덕환 선생님. 기대해 주세요. 예능으로 시작했지만 꽤 퀄리티 있는 영화로 탄생을 했습니다. 예. 뭐 3일 동안 밤을 새워서 찍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2019년 마무리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신호탄 같은 주말의 영화 잠은행. 아 살아있다. 잠은행이라는 제목만 듣고 저는 이런 영화라는 걸 직감했었어요. 아 보통 영화 아니다. 그 소재도 장난 아니다. 잠은행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